애적이 늙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좀 추할 거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잠시라도 경계를 소홀히 하면 안 돼. 애적은 하나같이 다 살인자고 무자비하고 또 외부인은 절대로 믿지 않거든. 애적 말투는 연습했어? 아 차차, 집에 가서 불을 끄는 걸 깜빡 잊고 그냥 와버렸구만. 농담이 나오냐? 어쨌든 저 녀석이 널 믿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검은 점박이 피트, 보물 얘기를 하려고 왔다. 무슨 뜻인지 말 안 해도 다 알지? 보물? 오, 그래. 하지만 그런 중대한 주제에 대해 왜 너 같은 녀석이랑 얘기해야 하지? 좋은 말로 할 때 저리 꺼져버려! 보물에 대한 얘기는 나의 가장 훌륭한 파트너이자 친구인 심술쟁이 팀하고만 할 거야. 거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입장치지 못해, 이 건방진 녀석. 아주 죽고 싶어서 애를 쓰는구나.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다. 짠돌이 검은 점박이 피트 같으니라고. 저 늙은 멍청이를 감쪽같이 속여야 해. 너를 심술쟁이 팀으로 착각하게 잘 구워 삶아봐. 팀이란 녀석은 어떻게 됐는데? 자기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몽땅 털렸대. 완전히 콩가루지 뭐야. 선장 옷까지 가져갔다네. 여기가 마지막 남은 진짜 해적 마을이야. 어딘가에 진을 치고 있을걸? 맞는 말이야. 저 녀석이 스턴 제이크야. 여기서 가장 거친 해적이지. 눈에 안 댈 하고 있어. 머리 위에 떨어지는 다채다 헤딩할 정도로 거칠대? 좋은 생각인데 꽤 효과가 있겠다, 친구야. 스턴 제이크는 원숭이라면 질색을 해. 네가 야자나무를 흔들면 틀림없이 일어나서 도망칠 거야. 그렇게 해서 닷 아래로 유인하면 돼. 원숭이 같은 놈들! 야가 빠진 개들! 나무 귀신이다! 더러운 바나라쟁이들! 어딜 도망가냐 이 원숭이들아!
같은 원숭이들! 잘했어. 소위가 어디 있는지 벌써 위치 파악해놨지. 뒤집힌 배 근처에서 어슬렁대고 있다. 한 명 보이지? 저 녀석이 의족을 훔쳐와. 의족을? 너 미쳤어? 그건 좀 너무하는 거 같지 않니? 견적할 때 꼭 필요하다고. 아주 확실하잖아. 야, 넌 경비원들을 어떻게 따돌릴지 그거나 걱정해라. 한 번에 하나씩 뺏어오지 뭐. 그런 걱정은 말라고. 잘했어. 이제 대위 한 명만 처리하면 돼. 그위치 네드야. 나쁜 소식을 들었는데 누가 대위들을 괴롭히는 바람에 네드가 감식으로 숨어버렸다고 하더라고. 사망에 깔렸어. 개들이 가까이 왔다. 눈을 크게 떠. 정신 차려, 네드. 바짝 긴장해. 그래, 도끼처럼, 바늘처럼, 쇠모처럼. 야, 이럴 줄 알았지. 오냐, 그래. 팀의 부하가 복수하러 왔구나. 그 녀석을 쫓아가. 팀의 모자를 쓰고 있어.
그 건달을 잡아라. 거기서 넌 날 못 잡아. 건달을 잡아라. 거기서 넌 날 못 잡아. 그 건달을 잡아라. 거기서 넌 날 못 잡아. 거기 서라! 너 왜 자꾸 날 미행하는 거야? 대답해! 난 네 모자만 있으면 돼. 내 모자? 겨우 그것 때문에 날 쫓아왔냐? 이 썩어빠진 모자 갖고 당장 꺼져버려! 잘했어! 이제 심술쟁이 팀으로 변장할 때 필요한 건 다 구했어. 검은 전박이 피트에게 돌아가서 그 녀석의 친구인 척 연극을 해. 이번엔 해적말투로 말해야 하는 거 알지? 간도라 얼빠진 녀석아. 잘했어. 이제 심술쟁이 팀으로 변장. 할 때 필요한 건 다 구했어. 검은 전박이 피트에게 돌아가서 그 녀석의 친구인 척 연극을 해. 이번엔 해적말투로 말해야 하는 거 알지?
기암의 암호를 대라. 별건 아니네. 여기 있어. 좌연 선체 원지의 원지. 이런 이래. 그럼 친구, 저기 있잖아. 나 말이지, 보물 얘기를 좀 하자. 내 놈 지독한 입냄새 얘기 먼저 하는 게 어때? 이 화장실 냄새 나는 놈아. 전에 어디선가 읽은 건데, 해적들은 만나면 누가 더 욕을 잘하나 내기하는 풍습이 있대. 대신 한 번 말한 욕은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지. 네가 먼저 시작해봐라, 이 얼갈이 친구야. 넌 세대가리 합죽이 미련한 녀석. 어쨌든 내 생각에 넌 조다의 역겨움 쓰레기 같은 녀석. 너는 세대가리 역겨움 쓰레기 같은 녀석. 그건 아까 말한 거잖아. 해적은 한 번 한 욕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신 안 한다고. 벼락 맞을 짓이지. 암. 네가 먼저 시작해봐라, 이 얼갈이 친구야. 넌 닭대가리 오리 주둥이의 섰던 같은 너. 그 정도로는 약과라니까. 넌 뭐 쓸모없는 모자란 덜 떨어진 놈. 그래? 넌 팔푼이 못 말릴 지저분한 너. 하! 애도 아니고 자꾸 왜 이래. 넌 냄새나는 주정뱅이의 돌머리. 넌 헛소리의 사팔대기 방귀쟁이. 어쨌든 내 생각에 넌 시끄럽고 배불뚝이 구역질 나는 녀석. 정말로? 넌 골빈 붕어대가리의 버러지 같은 놈. 하! 애도 아니고 자꾸 왜 이래. 넌 귀머거리 야비한 미련한 녀석. 넌 텅빈 머리에 더러운 쓰레기 같은 녀석. 하하, 심술쟁이 팀 확실히 너 맞구나. 이 늙은 물개를 용서해라. 눈에 햇볕을 너무 많이 쬐었더니 못 알아봤나 보다. 욕자라기로 치자면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내 녀석을 따라올 자가 없지. 이봐 지금 대체 어디 갔다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야? 흠친 보물들 좀 내 몫을 받으러 왔다. 몇 년 전에 르미 루스터 꽁친 것 말이야. 마침 그 말 잘 꺼냈다. 내가 술에 취하면 종종 그 얘기를 하곤 하지. 너랑 나랑 대거섬 한복판에다 보물을 묻어놨다는 그 얘기 말이야. 참, 그리고 보물지도는 내가 아주 잘 숨겨두었어. 아기 요람처럼 안전한 곳에. 그럼 찾으러 가자.
그걸 바래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왕처럼 멋지게 살아보는 것이지. 좀 창피한 얘기해도 되겠냐 친구야? 내가 도망가다가 내 배를 빨아먹었거든. 거기다 더 심한 건 보물 지도를 루프의 선장한테 홀랑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야. 뭐? 뭐시? 내가 이 녀석을 당장 쫓아가 없애버리고 보물 지도를 찾아오고야 말겠어. 루프이란 녀석은 보통 해적이 아니라니까. 칠대양에서 가장 똑똑한 해적이라나 뭐 다들 그러더라고. 저기 저쪽 어디에 산다는데 보물 지도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거라고. 그래도 굳이 지도를 찾으러 가야겠거든. 너 혼자 가. 나는 그냥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고맙네 빛. 자넨 여전히 좋은 친구야. 그럼. 그리고 넌 여전히 말라깽이의 냄새나는 털복숭이 바보 친구야. 검은 점박이 피트 덕분에 리밋 루스터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얻었어. 내 것은 어딘가에 묻혀있다고 하더라고. 그 점은 현재 우리들의 위치와는 꽤 떨어져 있어. 거길 가려면 항구에서 해적선 한 척을 훔쳐야 해. 정말 해적들의 세계는 잔인한 그 자체인 것 같아. 잔인해. 우선 머레이와 슬라이가 작은 돛단배를 하나 훔쳐서 망망대해에서 우리를 추적할 만한 배들의 키를 모조리 부수는 거야. 그러다 해안 순찰선에게 들키면 또 한바탕 싸워야 하겠지. 일단 순찰선만 벗어나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걸. 그 사이에 페넬로페와 난 르프이의 소굴에 잠입해서 보물이 묻혀있는 곳에 지도를 훔칠게. 우리 둘과 슬라이가 모두 성공하면 배를 훔쳐서 대거섬을 향해 출발하자. 그 다음은 간단하지. 지도를 따라가서 보물을 파내는 거야. 좋아 페넬로페, 내가 너의 호버 분광계를 가지고 왔어. 난 장비를 준비할 테니까 넌 상자나 금고처럼 생긴 금속 물체를 찾아봐. 보물 지도가 들었을 만한 거 말이야. 알았어 펜트리. 자, 작전을 부팅하자. 진정해 심장아. 컴퓨터 전문 용어를 썼어. 왜 여자들은 하나같이 슬라이라고 하면 목을 매는 걸까? 이건 너무 불공평해. 뭐라고 그랬어? 잘 안 들렸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저기 바람이 솔솔 부는 게 날씨가 참 좋다고. 시작하자.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다. 분광계 매트릭스에 저장되고 있어. 대체 네가 또 뭐 하자는 수작이지? 야, 뭐, 일단 수업 생각은 나중에 하자. 아직 조각들이 손상되지 않았어. 디스크는 산산조각 났지만 데이터는 아직 받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미 망가졌고 또 고장난 이후에는 건드리면 자동으로 파괴되도록 내가 미리 장치를 해놨단 말이야. 누구든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 혼자서 폭발한단 말이지. 아하, 그럼 디스크에는 손을 대지 말고 데이터 내용만 읽으면 될 거 아니야. 맞아, 내 RC카를 보내서 데이터를 수집해오면 되겠다. 디스크와 같은 코드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어. 잘됐다. RC카로 모든 정보를 복구해보면 스컬킵의 어느 곳을 공격해야 할지 답이 나올 거야.
상태. 그 디스크 조각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내려받고 있는 중이야. 해적들이 공중에 뜬 디스크를 보고 긴장했나봐. 기술력이 놀라 겁까지 먹었네. 너의 RC카로 여적들의 주의를 끌 수 있을 거야. 관계의 데이터를 몽땅 손에 넣어야 해. 잠깐, 잠깐만. 그래, 찾았어. 동쪽으로 난 창문의 꼭대기 근처에 커다란 상자가 있어. 가자. 녀석이 다 알아차렸어. 디스크를 보고 요새로 연결된 모든 다리를 올려버렸나봐. 들어갈 방법이 없어. 이런 종류의 녀석들을 상대해봐서 아는데 자기 부하들조차 못 믿어서 항상 자기만 아는 탈출구를 마련해놓지. 주위를 한번 쭉 둘러봐. 우와, 슬라이한테 배운 게 참 많은가봐. 슬라이? 우린 같은 팀이야. 아직 뭘 잘 모르나 본데 모든 작전은 내 머리에서 나와. 슬라이는 몸 바쳐 뛰는 거고. 몸 바쳐 뛰는 거라고? 어쩌나 질투하는 것 같다? 그게... 맞아. 난 이 휠체어 신세가 싫어. 밧줄을 타든 점프를 하든 뭐든 몸으로 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하지만 못해. 대신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 슬라이는 위성의 위자도 모르고 완전 컴맹이더라. 맞아, 슬라이는 컴퓨터랑 안 친해. 그래, 슬라이만 최고대란 법 있어? 야, 어서 움직이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는 뒷몸 못 찾겠다. 서 있다는 말은 취소. 괜찮아, 페넬로페.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 여기 이 문은 잠겼어. 하지만 위쪽 통로 지지대를 폭파시킬 수는 있을 거야.
분명 루피일 거야. 아무도 우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올라가자. 그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늘을 떠다니는 디스크는 겨우 시작일 뿐이었어. 그건 해쳤습니다. 다리도 다 올렸고 모든 것이 이상 없습니다. 그래 그래. 변명을 들어놓고 싶겠지. 이제 와서 변명이 다 무슨 소용이야? 2등항에서 조스! 예 선장님. 이제부터 너는 경비병 대장으로 진급한다. 고맙습니다 선장님. 순찰을 두 배로 늘리고 확실히 지켜. 곧 폭풍이 불어올 것이야. 난 죄수들 고문하러 들어가겠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줘. 아, 아닙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선장님. 해적들이 문을 지키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살짝 모험을 좀 해야겠는데. 벤틀리 나쁘지 않은데. 그냥 평범한 이중 버튼 빗장 시스템 같은데. 셋 세면 해. 준비됐지? 하나, 둘, 셋. 분명히 이거야.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덫으로 칭칭 감겨 있는 상대는 처음 본다. 그런가? 간단히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공구 세트만 있으면 이 정도는 눈 감고도 열어. 정말? 아직도 돌아가서 네 공구통을 챙겨오자. 난 여기 남아서 이거 연구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좋아, 선샤인같이 금방 다녀올게. 네 공구통을 챙겨서 그리로 돌아가고 있어. 좋아. 그런데 공구 없이 벌써 해결된 것 같다. 이거야! 대거 섬의 보물지도. 내 눈! 앞이 안 보여! 눈을 멀게 하는 가루잖아! 우와! 난 괜찮아. 하지만 정문화가 어딘가에 떨어진 것 같아. 다리가 아직 올라가 있어서 아지트로 못 돌아가. 내가 구해줄게. 먼저 생각 좀 해보고. 생각났다. 차에서 포탑을 좀 꺼냈어도 별로 뭐라고 안 하겠지? 서둘러 벤틀리. 난 슬슬 무서워지려고 한단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 성능이 향상된 새 갈고리 캠을 가져가고 있어. 이 캠 정말 짜증난다.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단단해서 주변 화살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너의 알시카의 포탑을 하나 떼서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 시켰어. 그러면 저걸 끊을 수 있을 거야. 알시카의 포탑을 하나 떼서 갈고리 캠을 업그레이드 시켰어. 이거면 저걸 끊을 수 있을 거야. 됐어.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그 먼지 효과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닐 거야.